사람들이 20명 남짓 모입니다. 연말 모임인가 하고 보니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재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의학 전문 출판사에서 지금 기획 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밥을 먹는 것이 낯설 법도 한데 식탁 위는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영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TV 보면서 엄마가 가끔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막 열중해서 난 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막 이런 것이 보이게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모임 문화를 소셜 다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편화된 소셜 다이닝. 현재 우리나라에선 20, 30대가 밀집된 서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연회와 다른 점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엄마들은 좀 팔랑귀가 돼요. 앞으로 아이를 가르칠 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소셜다이닝이 아니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아갔을 사람들과 밥 한 끼를 먹으며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마음이 열리고 또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셜다이닝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모임을 신청하고 밥값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식탁을 혼자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대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죠. 네, 따라서 소셜 다이닝은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밥 한 끼의 인연 소셜 다이닝. 낯선 사람들과 음식은 나누고 생각은 더하며 특별한 인연을 만듭니다. TBS 공혜림입니다.